2023년 KPGA의 시작을 알리는 모두에게 특별한 대회. 한국 남자 골프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그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코리안 투어 프로와 초등연맹 주니어가 함께하는 멘토 멘티 프로젝트. 주니어와 프로의 환상 호흡. 프로 선수의 환상적인 샷과 주니어 선수의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만나볼 파인폴리오 위너스 매치 플레이. 프로 선수와 또 꽃나무 선수의 멋진 호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스톤 컨트리클럽 제주고요. 날씨가 제주도 치고는 그래도 바람이 잔잔한 편이죠. 네, 맞습니다. 선수들 좋은 날씨 속에서 경기 치를 수 있겠습니다. 블랙스톤 컨트리클럽 동코스와 남코스에서 대회 치러집니다. 파72 6788m 전장인데요. 대회 방식이 스크램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스크램블 방식은 각자 티샷을 한 뒤 더 좋은 지점에서 다음 샷을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코리안 투어 선수 16명과 초등학교 골프 연맹 선수 16명, 두 명씩 팀을 이뤄서 매치 플레이로 승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귀여운 꿈나무 선수들이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대회장에 왔는데요. 선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네, 저 추첨이 아마 가장 긴장이 될 겁니다. 네, 대회를 앞둔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엄청 꿈 같고 뭔가 실전 같지 않아요. 약간 프로님이랑 같이 하니까 더 합도 맞추고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KPG 일부 프로 선수님이니까 배울 점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같이 상의하고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뜻깊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코스에서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수 생활 때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꿈나무 선수들이 궁금한 게 많네요. 네.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이죠. 조추첨 위해서 선수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요. 정말 존경의 눈빛으로 지금 주니어 선수들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말 코리안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한 것 같습니다. 네. 주니어 선수가 직접 조추첨을 하겠습니다. 김호연 선수. 네, 최호성 프로와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김희건 선수와 강경남 선수의 호흡도 기대가 되는데요. 정재희 선수, 함정우 프로. 자, 이렇게 16강 조추첨이 끝났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다 자신의 롤모델과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멋진 대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회는 스크램블 방식으로 치러지겠습니다. 스크램블 방식은 한 조에 두 명이 각자 치셔서 한 후 더 좋은 지점에서 다음 샷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서로를 믿고 좀 더 공격적으로 샷을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멋진 플레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환상적인 샷, 주니어의 패기 넘치는 플레이가 기대됩니다. 일단은 두 선수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팀워크 일단 가장 중요한 매치 플레이입니다. 16강 경기 결과입니다. 서효섭, 황윤팀, 그리고 이형준, 강민선 팀 8강에 진출했죠. 자, 8강 첫 경기 16강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먼저 주요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효섭 선수 팀 후반부터 달려나갔죠. 15홀인데 네. 서효섭, 황윤 선수가 6업. 엄청난. 제대로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쫓아가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12번 버디, 또 13번 홀에 버디 기회를 만들었고요.
자, 김도훈 선수 좋습니다. 이제 좀 추격을 시작하는데요. 네, 도우를 추격했습니다. 네, 간격을 좁히게 됐습니다. 15번 홀 엄승윤 선수의 두 번째 샷. 지금 네 홀차 동의 상황인데요. 다 좋죠. 그리고 황윤 선수의 두 번째 샷. 여기서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요. 네, 핀 방향으로 샷 좋았습니다. 이제 퍼팅에 달려있죠. 서효섭 선수. 이 버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이스 버디. 네, 그냥 빨리 끝내버리네요. 네. 네, 이렇게 서효섭 황윤 선수가 4&3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KPGA 코리안 투어를 뛰고 있는 서효섭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성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황윤입니다. 일단 되게 밝고 되게 긍정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플레이하면서 되게 재밌게 쳤던 것 같고요. 되게 잘 쳐가지고 또 제가 또 실수할 때 또 이렇게 커버도 하고 동생이 실수하면 제가 또 커버하고 서로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프로님이랑 짝꿍이 됐는데 어때요?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멀리 나가는 게 좋고 아이언샷도 좋고 퍼팅이 좀 아쉬운 것 같았어요. 뭐 첫 번째 하기 전에도 빨리 끝내서 체력을 좀 비축을 하고 이제 좀 빨리 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전반에 하던 대로만 하면 충분히 잘 할 것 같아요. 아이언샷으로 마무리해서 그냥 이기고 싶어요. 다부진 각오를 밝혔는데요. 두 선수 케미가 지금 좋다고 했는데 8강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이형준, 강민성, 이태희, 강건 선수의 16강 경기. 이 경기는 너무나 팽팽했습니다. 14번 홀까지도 타이. 네. 승부가 쉽게 나지 않았죠. 15번 홀 강민성 선수의 버디컷. 먼저 넣고 좀 지켜봐야 하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놓쳤죠. 잘 쳤습니다. 강건 선수 버디컷. 이거 마무리 짓네요. 네. 나이스 버디입니다. 네. 자, 버디로 앞서가는 이태희 강건 선수. 16번 홀 이형준 선수의 버디퍼트였고요. 이형준 선수가 또 넣습니다. 여기에서 또 강건 선수가 쫓아가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버디 행진 이어지면서 승부가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홀까지 왔는데요. 18번 홀. 네, 또 쉽지 않은 버디를 성공합니다. 결국 연장까지 가죠. 연장 세 번째 홀. 아직까지 타이 상황인데요. 두 번째 샷을. 굿샷. 강민성 선수의 멋진 세컨샷입니다. 네. 그리고 버디펏. 네, 마무리까지 완벽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PGA 프로 이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백초 6학년 강민성입니다. 제가 뭐 티샷 미스 같은 게 이제 가끔 나올 때 이제 민성이가 페어웨이 안에 적중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든든한 느낌이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프로님이 그 거의 잘못된 걸 다시 해서 잘 올려서 퍼터로 잘 마무리 해주셔서 이제 영장까지 가서 제가 하나 붙여서 넣은 거. 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시합 분위기도 내고 하니까. 그래서 또 우리 선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 그렇게 힘들다고는 못 느끼고 더 많은 홀을 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승하고 집에 돌아갈 겁니다. 자, 이형준 선수는 많은 홀을 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8강에서 이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효섭, 황윤 선수, 이형준, 강민성 선수의 8강 경기입니다. 먼저 1번 홀이죠? 네, 파5 홀이고요. 프로티는 493m, 초등연맹팀 아마추어티는 446m로 플레이가 됩니다. 파5 홀이긴 하지만 좀 저희가 짧기 때문에 투온을 공략해서 공격적인 샷을 또 플레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홀부터 파5 홀로 시작하겠습니다.
떨리는 첫 번째 홀 티샷인데요. 서효섭 선수. 아, 네. 굿샷입니다. 자, 아직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티샷 잘 보냈습니다. 황윤 선수가 서효섭 선수의 장타를 보고 굉장히 든든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형준 선수의 티샷. 굿샷입니다. 네. 서효섭, 이형준 선수 두 선수 모두 우승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죠. 네, 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프로들은 확실히 티샷을 해도 공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환상적인 샷을 네. 보여주셨습니다. 네. 비슷한 위치로 보냈네요. 이제 주니어 선수들의 티샷을 보시죠. 강민성 선수의 티샷. 샷. 파워풀한 스윙을 갖고 있네요. 네. 네, 역시 페어웨이로 보냈습니다. 아까보다 낫네. 아까 다 우측 같잖아. 그리고 황윤 선수. 오, 자, 너무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네요. 주니어 선수들이. 네, 황윤 선수 역시 페어웨이로 티샷 잘 보냈습니다. 스. 감사합니다. 잘 치네. 둘 다 잘 치네. 좌측에 서효섭 선수의 스윙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효섭 선수는 확실히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많이 하면서 몸의 꼬임을 극대화하면서 장타를 치는 스윙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영준 선수는 왼쪽에 축을 잡아두면서 정확도 있는 샷을 하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들도 첫 번째 티샷이 정말 많이 긴장이 됐을 텐데 좋은 네. 결과가 나왔죠. 1번 홀 그린에서 살짝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샷 강민성 선수는 3번 우드로 공략합니다. 오! 샷! 올라가겠는데? 그래도 그린 근처까지 갔죠? 네, 맞습니다. 오, 잘 쳤어. 아우, 벙커. 벙커 쪽이어서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선수, 두 번째 샷. 안 걸렸어. 네, 지금 저렇게 안 걸렸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네. 여기서 핀을 공략할 때는 왼쪽 그린, 그러니까 그린에서 왼쪽을 보고 페이드를 구사해야 되는데 공이 똑바로 갔다라는 표현을 이제 안 걸렸어라고 이제 우리 강민성 선수가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좀 왼쪽으로 갑니다. 네. 이거? 나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강민성 선수가 더 아쉬워하고 있네요. 네. 황윤 선수 5번 우드로 공략하는 두 번째 샷. 샷. 정말 다부지게 네, 스윙을 하네요. 스윙 너무 좋아요. 페어웨이다. 오,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서효섭 선수는 이제 투혼을 노릴 텐데요. 네. 우와. 아, 결과는 어떨지? 아, 짧은 것 같아. 네. 네. 지금 좀 뒷바람이 부는 걸 예측을 하고 22도 유틸리티를 쳐서 부드러운 샷을 했는데 뒷바람이 조금 덜 불어서 좀 벙커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4명의 선수가 다 그린 근처에서 이제 다음 샷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벙커샷 자신 있어요? 네. 굿. 벙커샷도 자신이 있다고 하네요. 네. 강민성 선수 세 번째 샷. 나이스. 더 좋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앞쪽 벙커에서의 볼을 선택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뒤쪽으로 가게 될 경우 내리막 라이에서 벙커샷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이형준 선수의 벙커샷.
자. 오. 와. 이형준 그대로. 나이스. 환상적인 이글샷입니다. 바로 이 글이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완벽한 터치예요. 네. 슛게임 잘하는 선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멋진 이 글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나이스! 우리 강민선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멋진 샷을 본 뒤에 이제 황윤 선수가 벙커샷을 하는데요. 아, 너무 짧네요. 네. 자, 아마 서효섭 선수는 강하게 이글을 노리면서 아마 좀 이렇게 핀으로 바로 칠 겁니다. 네, 한번 공격적인 벙커샷 한번 보여주세요. 어차피 이글이 아니면 지금 의미가 없죠. 네. 오, 예. 아, 진짜 좋았는데. 너무 잘 친 벙커샷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형준 선수의 이글로 이형준 강민성 선수가 첫 토를 가져갑니다. 자, 첫 토를 내줬지만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죠. 이형준 선수 2번 홀 티샷입니다. 샷. 너무 스윙이 좋습니다. 네. 이형준 선수. 이형준 선수가 투어에서 6승 가운데 2승이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우승이죠. 벙커 왔어? 네, 맞습니다. 벙커는 300m 쳐야 돼. 주니어 선수들은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멀리 간다 생각을 해서. 네. 서효석. 샷. 아우, 스윙이 너무 좋아요. 네. 파워풀한 스윙, 호쾌한 샷입니다. 네. 어우, 300m가 나갔네요. 네, 정말 멀리 갔는데요. 살짝 왼쪽. 네, 벙커로. 이형준 선수가 벙커를 가면 300m라고 했는데 서효섭 선수가 바로 300m 시샷을 네. 보여줬습니다. 이제 주니어 선수들의 티샷, 강민성. 아, 오른쪽으로 공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프로님이 잘 갔잖아, 괜찮아. 그렇죠, 여기는 이형준 선수가 잘 왼쪽 보냈습니다. 네. 더 왼쪽 봐야지. 하윤. 야, 이 친구 완전. 나랑 똑같이 왔네요. 아, 오른쪽으로 가나 봅니다. 아, 두 주니어 네. 선수가 좀 비슷하게 보냈네. 내가 멀리 네. 가 있을 거야. 아니? 아니. 내가 멀리 가 있을 거야. 아니. 왜 이래 또? 공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는데 누가 더 멀리 가냐에 대한 야 거리의 자부심들이 굉장히 많은 네. 주니어 선수. 나 저 54도만 주세요. 8번이요. 일단 강민성 선수는 이형준 선수가 보낸 위치에서 두 번째 샷. 네. 홀컵적으로 공이 잘 오고 있습니다. 오, 나이스 샷입니다. 네, 경사를 잘 타고. 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잘 쳤어. 정말 잘했죠? 네. 이형준 선수가 좀 편하게 두 번째 샷 할 수 있겠는데요? 아, 너무 부드러운 아이언 샷입니다. 와, 이거 조금 뒤쪽인데 역시 경사 따라 조금 핀에 가까워지죠? 네. 네, 서효섭 선수는 벙커에서 두 번째 샷. 아, 핀. 오른쪽으로 지금 공략을 해서요. 경사면으로 타고 예, 홀컵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 완벽한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보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황윤. 오. 어? 어? 아이고야. 어디 갔어? 짧았네요. 좀 네. 짧았어. 에? 물에 들어갔어.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비거리가 충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골프 얼마나 쳤어? 저 5년. 5년 쳤어? 네. 1학년 때로 지금? 네.
전 사냥. 둘이 1대1 딱 치면 누가 더 잘 치고? 미진은 맞상만까지. 그치? 그럼 이번에 결판 내면 되겠네 오늘. 네, 여기서 결판. 해야겠다. 오늘 결판을 내봐. 서효섭 선수가 두 주니어 선수 승부욕을 지금 자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칠까요? 초. 4,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하네요. 왼쪽 한 볼 한 개 보면 되겠다. 대단합니다. 네. 남자는 뭐? 자신감. 그렇지. 자신감 있는 퍼트. 자, 황유 보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보디. 서효섭 선수가 확실히 멘탈 관리까지 멘토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네요. 민수야, 네. 끝보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공 하나 정도 봐야 될 것 같아. 강민성 선수 질 수 없죠. 네. 똑바로 아니야. 뭐 다 똑바로 그래. 앞쪽에서 버디 펫. 와, 들어갑니다. 와, 두 주니어 선수가 모두 잘 마무리해 줬는데요. 이번 홀 무승부를 거둡니다. 이어지는 3번 홀. 민성 선수의 버디 퍼트였죠? 살짝 지나가면서 놓쳤죠. 이형준 선수의 버디 퍼트. 아,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형준 선수 팀은 일단 버디를 놓쳤습니다. 황윤 선수가 시도하는데요. 아, 이거 경사가 있었는데 마무리 짓네요. 네, 나이스 버디. 이렇게 황윤 서우섭 선수 팀이 3번 홀 가져가면서 이제 타이드가 됐습니다. 이제 파3 4번 홀입니다. 네, 파3 4번 홀은 프로티는 195m, 초등연맹 티는 147m로 플레이가 됩니다. 이 홀은 핀 위치가 오른쪽 앞핀이기 때문에 핀 공략을 왼쪽으로 해야지만 핀에 가까이 붙일 수 있습니다. 서효섭 선수 7번 아이언으로 공략하는데요. 공이 왼쪽으로 잘 가면서 페이드가 잘 걸렸습니다. 네. 나 거기로 타. 네,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핀에 가까이 붙었습니다. 나이스. 샷. 이지.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네요. 네. 이형준 선수도 7번 아이언. 안 돼. 오호, 이게 아니, 내려올걸? 결과가 어떨까요? 오요. 네, 지금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헤드가 닫히면서 페이드가 걸리지 않은 샷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 좀 짧게 떨어졌는데요. 네. 서효섭 선수의 티샷이 좋았기 때문에 황윤 선수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자꾸 좌표입니다. 앞에? 핀 오른쪽으로. 네. 네, 공이 좀 짧게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게 프로 선수들은 핀을 왼쪽을 보고 쳤어요. 네. 근데 이거 결과가 좋지 않나요? 네, 이렇게 아마추어 선수들은 핀을 바로 보고 치다 보니까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 돼서 오른쪽으로 다 밀리는 현상이 생긴 거고 프로 선수들은 왼쪽을 보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핀에 네. 이제 가까이 붙일 수 있었습니다. 공이 그린 한 개밖에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벙커 빠졌어? 벙커. 에이, 주워와. 왜요? 벙커 실래? 아니, 너무 턱이 더 힘들지 않아요? 네? 네. 근데? 근데 여기 좀 만만치 않아. 어떤 위치?
위치가 네. 더 나을까요? 강민선 선수가 일단 네. 이용준 선수가 첫 톨에서 벙커 이글을 싶어? 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벙커를 자꾸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벙커 치면서 easy 하는 거 아니야? 아, 벙커샷 정말 보여줘야겠네. 잘했던 이영준 선수인데 네. 벙커에서 두 번째 샷.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잘했어? 캐리가 나오지 않아서 좀 짧게 플레이가 됐습니다. 마크만 좀 해줘.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형준 선수의 두 번째 샷. 아, 환상적인 벙커샷이었습니다. 나이스! 굿샷. 황윤 선수는 서윤석 선수의 사인을 네. 받았네요. 네. 그쪽에 있을까요? 조용히 하고 라이. 네, 지금 기다리면서도 경사를 보라고 네. 얘기를 해주는데요. 황윤 버디 퍼트입니다. 뭐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다. 휘는 라인을 좀 덜 본 퍼트입니다. 자 이제 서유섭 선수가 이제 이게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아하. 네. 버디 퍼트. 조금 넉넉하게 아, 네 많이 봤네요. 네, 이번에 조금 더 많이 본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디 올 거야? 이형준 선수 이번에 선도 안 맞췄어. 마무리하죠. 네. 자 기다려봐. 기다려. 안 맞춰도 되는 천천히.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강민선 선수가 너 바로 보려고 이거?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데 바로 보고 네. 빨리 치고 싶으니까 지금 약간 이형준 선수가 약간 좀 조절을 해주고 네. 있는 거예요. 중요한 파퍼트인데요. 마무리합니다. 아니 바로 못 맞혀.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본다 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스트로크를 하면서 홀컵에 홀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4번 홀까지 지금 타이 팽팽한 경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임콜링 위너스 매치 플레이 8강 첫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파4 홀이고요. 프로티는 403m, 초등연맹팀은 357m입니다. 네, 5번으로 일단 티샷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영준 선수의 티샷이 아웃바운즈로 갔죠? 아, 그래서 강민성 선수의 볼로 이제 네.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팀이 이제 거리 차이가 좀 생기는 상황인데요. 153m. 와우. 아, 잘 쳤습니다. 유틸리티 클럽으로. 아니. 오! 오! 나이스. 굿샷. 좋습니다. 오, 들어간다. 이영준 선수가 강민선 선수의 더 업되게 약간 그래서 더 좋아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성아. 그래도 프로 친구 봐줄 거지? 예? 샤! 승부 형이 당하네. 정말 귀엽네요. 이제 이형준 선수의 두 번째 샷. 에이. 네. 이번에는 강민성 선수의 결과가 더 좋았네요. 네. 나이스 샷. 자, 이렇게 티샷과 두 번째 샷 모두 강민성 선수가 잘해줬습니다. 너무 좋은 팀워크였습니다. 네. 왼쪽 러프에서 서유섭. 아 정말 완벽한 샷을 했는데요. 네. 저 나무가 걸리지 않게 탄도를 낮추는 아하. 지금 넉다운 샷을 구사했습니다. 그래. 제거리 보는 게 나아요? 응? 제거리. 다 봐도 돼. 110 딱 보고 치면 돼. 110도 봐도 돼요? 그럼 조금 낮게 치는 느낌으로 쳐야 돼. 네. 지금 치는 거 봤어? 서프로님? 네. 어떻게 쳤어? 약간 펀치샷으로 치던데. 여기 나무 걸리니까 낮게 깔아가지고 저기 언덕 전에만 떨어뜨리자는 생각으로 친 것 같은데 저렇게 칠 수 있겠어? 저 칠 수 있어. 칠 수 있어? 할아버지한테
진짜? 우리 주니어 선수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네, 얘기했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황윤 선수의 두 번째 샷. 아우, 탄도를 잘 낮췄습니다. 아하. 네? 조금 짧게 플레이가 됐는데 이렇게 탄도를 낮출 때는 캐리가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한 클럽 또는 한 클럽 정도를 여유 있게 잡고 플레이해 주는 게 비거리를 확실히 심하지? 수 있습니다. 네. 끝 보고 살살 쳐야 돼. 아까처럼 이렇게 딱 때리면 안 돼. 알겠어요. 주니어 선수들이 1대1 레슨을 지금 제대로 받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필드 레슨을 아주 정말 네.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황윤 선수의 버디 펏.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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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신감 있는 퍼트, 버디를 연결 짓습니다. 남자는 뭐? 자신감! 그렇지! 네, 야, 야, 너 왜 또 선 안 맞춰? 네. 어? 맞추고 쳐, 흥성하지 마. 정말 골프는 자신감이 괜찮아? 중요하거든요. 강민성 네. 선수도 놓칠 수 없죠? 에이씨, 맞추고 아, 이번에 좀 아쉬운 퍼트였네요. 네, 지금 이영준 선수가 자꾸 조금 컴다운을 시켜주고 있어요. 강민성 선수가 이제 같이 플레이할 때 버디가 나오다 보니까 아하. 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이형준 선수의 버디 펏. 아, 나이스. 네. 나이스 버디. 팀이 이렇게 5번 홀에서 나란히 버디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타입니다. 이어지는 타포 6번 홀 두 번째 샷이었는데요. 이형준 선수. 나이스 샷입니다. 네. 팀 앞쪽에 잘 보냈고요. 서효섭 선수 역시 페어웨이에서 두 번째 샷. 아, 굿샷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두 팀 모두 버디 시도합니다. 강민성. 오르막 라이예요. 와, 지금 강민성 선수 퍼트 네. 다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황윤 선수. 아하, 아. 나이스 버디. 계속해서 지금 버디 행진인데요. 지금 승부가 쉽게 나지 않겠는데요. 네. 이어서 파3 7번 홀. 오야. 네,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또 약간 짧아지면서 네. 페이드가 부사가 안 된 샷을 했습니다. 주니어 선수 142m 파3 홀입니다. 아, 이것도 네 그린으로 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 샷. 팀 좋죠. 네. 서유섭 선수는 버디를 노리고 있는데요. 먼 거리 시도합니다. 오케이. 아, 잘 붙이면서 컨시드 받고 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벽한 거리가 네. 네. 아, 계속해서 지금 타인데 이영준 선수 마무리해야죠. 핫펏 놓치지 않네요. 네. 아, 두 팀 이렇게 팽팽하네요. 네. 7번 홀까지도 타입니다. 강민성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이제 파5 8번 홀 세 번째 샷. 그린 근처까지 또 두 번째 샷을 보냈는데요. 경사 따라 홀을 지나칩니다. 이형준 선수도 어프로치. 아, 이형준 선수는 뭐 이런 거 넣을 것만 같은 네. 느낌이에요. 정말 환상적인 어프로치 자세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파퍼.
황윤 선수가 퍼팅이 정말 좋네요. 네, 황윤 선수의 주특기가 퍼팅입니다. 네, 자, 2파를 마무리하면서 8번으로 우승부를 기록합니다. 이제 파포 9번 홀이죠. 네, 파포 9번 홀은요. KPJ 프로티는 411m, 그리고 초등연맹 아마추어 티는 360m입니다. 네, 티샷을 마무리했고요. 서유석 선수가 티샷을 멀리 보내면서 141m 남게 됐습니다. 유틸리티 샷. 아, 너무 좋았어요. 세다. 스탑. 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넘어가네요. 세죠. 조금 컸어. 많이 큰 것 같은데. 바람이 별로 안 타고 갔어. 그러니까. 낮게 가가지고. 민성아 여기 지금 훗바람 많이 부니까 바로 보고 쳐핀. 알았어? 밀려도 괜찮아. 자 이번에는 서효섭 선수의 두 번째 샷.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아, 오른쪽을 공략해서 칠 겁니다. 핀 네. 오른쪽으로. 네. 네. 생각보다 오니에요? 그린에서는 이제 훅바람이 강하지 않기 오른쪽이야. 때문에 세컨을 칠 때랑 홀이랑 좀 바람이 좀 아, 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민성 선수는 133m 6번 아이언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오 내려온다. 아 이것도 경사 따라 조금 멀어지는데요. 한 1m만 더 가도 이게 핀에 붙을 수 있었는데, 네, 네 2단 그린 위쪽에 갔다. 있다 보니까 조금 짧아지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형준 선수. 바람이. 지금 홀컵 근처에서는 바람이 훅바람이 지금 없어서 선수들이 다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을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바람이 좀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두 팀 모두 버디 노릴 수 있는데요. 강민성. 아, 좀 잤다. 카드에 아, 맞는데. 퍼팅을 했네요. 핫펫 거리도 좀 아직 남아있고요. 이형준 선수가 시도합니다. 아 좋은데요. 오른쪽 내리막. 아, 네. 아 잘 봤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이형준 선수 8호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팽팽한 네. 균형이 언제 깨지게 될지 지금 이제 앞서 한 선수들께 좀 참고가 될 겁니다. 네. 황윤 선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내리막 라이 아~ 버디 오. 오케이 잘했어 나이스 파 네. 그래도 살짝 지나가게 잘 균형을 네, 했네요. 맞습니다. 이제 기회는 서효섭 선수에게만 남아있는데요. 황윤 선수가 본 것보다 조금 더 라인을 많이 볼 겁니다. 오른쪽으로 넣게 되면은 한 홀 앞서갈 수 있습니다. 버디 팟. 아~ 이번에도 또 위로 네. 네. 지나가게 됐습니다. 자, 9번 홀은 나란히 8호 마무리하면서 팀 아직까지도 우승입니다. 이제 파포 10번 홀입니다. 네, 10번 홀은 파포 홀이고요. KPJ 프로티는 364m, 초등연맹 아마추어 티는 338m 전장입니다. 핀이 그린 가운데 오늘 위치하고 있죠? 네. 서효섭 선수의 티샷. 자, 10번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승부를 내야죠. 네. 계속 타이 상황인데요. 서효섭 선수의 티샷 좋습니다.
멀리 가면서도 페어웨이를 계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샷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멘토하고 멘티하고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형준. 오야. 지금 공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서 네. 네. 벙커로. 프로비전 볼? 아니 나는 저기 우리 파트너를 믿을 거야. 프로비전 볼. 팀 구역에서 정확한 위치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죠. 네. 강민성 선수. 샷. 잘 갔어. 이영준 선수가 이제 강민선 선수를 확실히 믿어주네요. 네. 네. 그리고 강민성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위치로 보냈고요. 황윤 선수의 티샷. 괜찮아. 가자. 네. 조금 왼쪽으로 갔지만 괜찮습니다. 네. 정말 괜찮은 이유가 각자 티샷을 한 뒤에 더 좋은 지점에서 다음 샷을 이어나가는 대회 경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강민성 선수가 정말 티샷을 잘해주면서 좋은 위치에서 두 번째 샷. 오, 하지만 여기서는 네, 그린을 좀 샷이 좀 급해요. 네. 지금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린으로 보냈지만 조금 왼쪽 벗어나는군요. 네. 너무 빨리 쳤어. 네, 오늘 조금 마음이 급한 모습이 여러 차례 보였어요. 아, 이영준 선수가 알면 됐어. 아, 정말 너무 좋은 네.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이형준 선수의 두 번째 샷. 오호 여기서 너무 좋습니다. 네, 핀 앞쪽 좋습니다. 에이 조금 짧죠? 짧았는데 뭐 괜찮아요. 저 더 완벽하게 이상하죠? 붙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황윤 선수는 83m 정말 짧은 거리가 남아 있네요. 좀만 더 가야 돼. 오 나이스. 아, 와 네, 좋습니다. 나이스. 잘했어요? 아, 일단은 조금 짧은데 잘 갔어. 이영준 선수도 약간 짧았고 네. 황윤 선수도 짧았습니다. 네. 자 서효섭 선수는 좀 길게 플레이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이스. 네, 좋습니다. 네, 확실히 58 웨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백스핀량이 증가하면서 핀에 가까이 붙이는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샷을 보여주네요. 자, 이제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서. 좋아. 내리막 그 생각해야 돼. 균형이 여기서 깨지게 될지. 강민성 선수의 버디펏. 오우, 너무 강하게 지나가는데요. 아, 약하게 친다며 진짜 약하게 치고 씨. 아, 지금 약간 멘탈이 흔들리고 네, 있어요. 좀 마음이 급하게 네. 있어서 지금 이형준 선수가 계속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형준. 자. 낮은 쪽으로 놓칩니다. 오케이. 일단 이형준 선수 파로 마무리하고 끝. 지켜봅니다. 한번 봐도 되겠다. 오르막이니까. 황윤 선수는 눈빛이 지금 네. 아주 매서운데요. 버디 팟. 오호. 볼을 돌아서 나옵니다. 너무 이렇게 강한 스트로크, 내가 꼭 이걸 너무 예뻐라는 마음이 강했던 스트로크입니다. 네. 야, 서효섭 선수가 넣게 되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버디 들어가네요. 나이스 버디. 네, 역시 서효석 선수입니다. 아, 드디어 네 무승부 균형이 깨지면서 네. 서효석 황윤 선수가 한우를 앞서가게 됐습니다. 하이플리오 위너스 매치 플레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강 첫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죠. 네. 선수들 좀 더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11번 홀 버디 시도하는 강민성. 거리가 있는 버디 시도였는데 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쫓아가야 하는 입장인데요. 네, 아마 참고가 됐을 거예요. 아, 와, 이거. 이거 너무 좋은 터치감이었습니다. 네. 네. 그대로 원업 앞서 있는 서효석 황윤 선수입니다. 그래도 해봐야지 뭐. 좋지 않았네요. 네, 지금 8번이죠? 이 상황은 카트 도로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구제를 받을 경우 더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라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잘 컷을 쳐서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형준. 아, 와우. 역시 이형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일단 페어웨이 쪽으로 그린 엣지까지 충분히 왔습니다. 아직 거리가 좀 남아 있죠. 세 번째 샷. 아, 좀 더 와야 돼요. 경사 따라 가고 있는데 애매한 거리가 남아 있네요. 황윤 선수는 버디 펏. 어? 자, 이제 중요한 팝 펀트입니다. 그렇죠.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형준. 네, 팔을 놓치네요. 이렇게 되면서 12번 홀도 서효석 황윤 선수가 가져가네요. 두 홀 차가 됩니다. 파3 13번 홀입니다. KPJ 프로티는 217m, 초등연맹티는 174m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홀차기 때문에 서효석 황윤 선수는 조금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것 같고 이형준, 강민성 선수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가야겠습니다. 자. 서효섭 선수 와, 와 핀 방향으로 와. 제대로 공략을 했네요. 정말 환상적인 샷입니다. 네. 이형준 선수가 좀 마음이 초조해질 수 있는데요. 약간 왼쪽으로 네. 네. 원래 이형준 선수가 페이드로 치기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네. 오늘 페이드가 조금씩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또 강민성 선수가 잘 해줬거든요. 네. 자. 아. 어, 아, 나이스. 오른쪽은. 아. 네, 조금 뒤쪽까지 네. 런이 있네요. 아무래도 유틸리티 클럽이다 보니까 런이 더 많이 생기는데 네. 선수들이 이제 핀을 바로 붙이고 싶은 마음에 예, 이제 런까지 계산을 조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황윤 선수의 티샷. 어, 왼쪽. 네, 지금도 또 오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효섭 선수가 워낙에 잘 붙여서. 그렇죠. 네. 또 버디 기회를 만든 서효섭 황윤 선수입니다. 확실하게 달아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형준 선수.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쫓아가야 되거든요. 역시 펑커샷이 와, 정말. 와, 너무 잘하는데요. 네. 정말 땡큐. 펑커샷 감각이 너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형준 선수. 오늘 강민성 선수가 벙커샷 교육을 제대로 받고 갈 것 같습니다. 오 잘했어.
그렇죠. 네. 아, 아깝다. 네. 네, 또 벙커를 이렇게 잘 정리하는 모습이네요. 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내리막 라인입니다. 버디 성공하면 세 홀. 좋아. 짧다. 가자. 아~ 오케이. 3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일단은 황윤 선수는 놓쳤습니다. 라인 잘 봤는데 맞죠? 아, 완벽한 네. 라인이었어요. 네. 침착하죠? 네. 서효섭 선수의 버디 펏. 아, 빨리 오른쪽으로 휘고 있습니다. 네. 갔다. 네, 결국 13번 홀은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대로 서여섭 황윤팀 투업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제 파5 14번 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서 선수들이 확실히 좀 지친 모습이 역력하네요. 네, 전반에 너무 팽팽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서효섭 선수의 티샷. 와. 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디 갔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보여요. 네, 이게 뭐냐면 네. 강하게 쳤을 때 이제 볼의 탄도가 더 높게 뜨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주니어 선수들이 이제 보지 못한 네. 탄도를 보기 때문에 공을 못 본 겁니다. 그동안 본 적 없던 스피드. 네. 깜짝 놀랐는데요. 이어서 이형준 선수의 티샷. 샷. 샷. 아, 좋습니다. 네, 이번에 결과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강민성 선수. 페어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윤. 오야, 뭐하니? 조금 왼쪽. 오 나왔다. 좀 많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칠 때 이제 저런 볼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실수가 나오네 다. 아, 나갔죠 그냥. 이 바람이 형. 여기 어디 있어? 바람 그 넘어갔을까? 거기 나무 하나 있잖아. 불산 이렇게 언덕 위에 나무 하나 있거든. 내가 볼 땐 딱 거긴 것 같아. 네, 이제 넘겨쳤기 때문에 서효섭 선수가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훈이 어떻게 해요? 어, 여기서 일단 칠 건데 나도 지금 나무 때문에 그린까지 못 가. 아하. 네, 나무가. 지금 파이브 홀인데 나무가 이제 있는다는 건 높은 탄도가 잡았지? 탄도가 구사가 안 되기 잡았지? 때문에 이제 어디? 그린까지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 어, 이거 빨리 끝내겠다는 서효섭 선수인데요. 두 번째 샷. 오, 남북 쪽으로. 네. 네. 저 5번 아이언 좀 주세요, 5번 아이언. 괜히 욕심을 부렸어. 네. 괜찮아. 형님이 잘 치면 되지. 지금 이용준 선수가 계속 멘탈 관리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형이 잘 치면 되지. 네. 네, 이용준 선수가 여기서 잘해줘야겠는데요. 네, 역시. 두 번째 샷을 네. 이제 페어웨이에 이제 안착시켜서 세 번째 서드로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네, 굿샷. 안정감 있게. 아우 좋습니다. 네, 계획한 대로 네. 페어웨이로 잘 보냈습니다. 와. 많이 나왔다. 네? 많이 나왔어. 이지. 이지야? 이지. 아까 전에 있는 힘껏 치더라고요. 예, 서효수 선수가. 아 정말 멀리 네. 왔어요. 네. 황윤 선수의 두 번째 샷. 오케이. 잘했어. 페어웨이 잘 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서효섭 선수의 두 번째 샷인데요. 투혼을 시도하려고 이제
타이밍이 좀 안 맞으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아. 네. 지금 이제 허리가 너무 많이 돌아가면서 네. 네, 이렇게 헤드 페이스가 열리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구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윤 선수가 보낸 위치가 더 좋겠는데요. 우측으로 갔죠. 너무 돌리려고 했어. 아까 전에 똑같은 위치예요? 아니 아니 더 오른쪽으로 갔어. 더 오른쪽? 세 번째 샷 승부가 되겠습니다. 110m. 오르막까지 72m. 중요한 샷입니다. 그렇죠. 나이스. 아 괜찮아요. 네. 이걸 칠게요. 네. 네. 조금 문 옆에 탕 튀었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이단 그린 위에 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과감한 공략을 했습니다. 이형준 선수는 외지로 공략하는데요. 오, 빼치려는다 이거. 내려온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가네요. 아 경사 따라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웨지를 풀스윙을 하다 보니까 아하. 백스핀 양이 증가하면서 네. 많은 백스핀이 생겼습니다. 아랫단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인생 걸 시작? 몇 번 쳤어? 9번이요. 9번? 네. 황윤 선수 72m. 가야 돼. 2단 위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네. 네, 올라가지 2단 못합니다. 위에 있어가지고 이 공도 아랫단으로 흘러 내렸습니다. 자 서효섭 선수는 이제 2단 위에 있는 거를 많이 참고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줘야지만 네. 버디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아까 강민성 선수가 정말 잘했네요. 네. 세 번째 샷.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치면서 백스핀 양을 컨트롤했습니다. 아하. 네, 서효섭 네. 좋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좀 확실하게 승부를 낼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정말 중요한 퍼팅이 되겠는데요. 쫓아가야 하는 강민성 선수. 아, 용서. 한쪽을 노렸는데. 아, 거의 바로 와요. 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강하게 지나가네요. 네, 자신 있는 퍼팅이었습니다. 이형준 선수가 꼭 넣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는데요. 많이 부담될 겁니다. 버디 팟.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내리막입니다. 자, 그대로 왼쪽으로. 또 생각보다 많이 아니네요. 이제 상대 팀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퍼트감이. 굉장히 좋았던 황윤 선수예요. 네. 들어가면 3업이 될 수 있죠? 오, 네. 살짝 오케이. 지나갑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튀는 라인인데 네, 약간 당기면서 왼쪽으로 좀 볼이 가게 됐습니다. 네. 강민성 선수가 좀 이거 안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겠죠. 버디 팟. 서효섭 나이스 버디. 네, 나이스 버디. 역시 서효섭 선수입니다. 아, 마무리를 짓네요. 14번 홀 서효섭 선수의 버디로 서효섭 황윤 선수는 이제 3업이 됐습니다. 이제 네 홀이 남아 있습니다. 파포 15번 홀. 세 홀 차기 때문에 쫓아가는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앞서 있는 서효섭 선수의 티샷. 벙커를 넘기는 드라이브 샷으로. 와. 이번에도 좋습니다. 네. 잘 간 것 같은데.
테이블에서 꼭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형준. 네, 티샷 좋죠? 좀 빠진 것 같아. 우와. 또 모자 벗었다, 벗었다.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네. 느껴지죠. 와우. 지금 굉장히 지쳐 있을 텐데 네. 있는 힘으로 티샷을 했고요. 와우. 우리가 많이 나가는데요. 네. 정말 제대로 보여줬네요. 네. 좋아해. 열어야 돼 이걸. 안 열면 안 돼. 자. 그러면 황윤 선수도 또 의지가 불타오르릴 텐데요. 티샷. 자, 너무 갈라나? 넘어가지. 오케이. 벙커를 훌쩍 넘어서 굿. 페어웨이까지 좋습니다. 오늘 황윤 선수가 원래 드라이버 비거리가 멀리 가는 스윙 성향이 아닌데 서유섭 선수하고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체중 이동까지 하면서 드라이버 비거리가 이번 홀은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지금 경기를 하면서 늘었네요. 네. 강민성의 두 번째 샷. 그린으로 오른쪽으로 네 밀리면서 네, 오른쪽으로 미스를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는데요. 네. 이형준 두 번째 샷. 웨지로 부드럽게 공략했는데요. 핀과 좀 멀어집니다. 네, 오늘 스핀 컨트롤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형준 선수가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황윤. 잘 쳤습니다. 오야. 조금 짧다. 네, 그래도 그지. 조금 짧지. 네. 그린으로 공략 잘했습니다. 잘 쳤어. 지금 이렇게 황윤 선수가 하면서 조금 짧지 이렇게 얘기하고 서유섭 선수가 이제 저걸 참고해서 치는 겁니다. 정말 네.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선수. 자 지금 이 홀까지 이기게 되면 여기서 경기가 끝나죠. 네. 나이스. 와. 자 백스핀 좀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진짜 아니 이런 거. 좀 짧은 것 같은데? 황윤 선수 기분이 아니요. 좋은데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승부가 끝나게 될지 다음 홀로 이어갈 수 있을지 강민성 선수 버디 시도합니다. 한 홀을 꼭 따내야만 하는데요. 이형준 선수에게 좀 기대를 하면서 네. 지켜보겠죠. 버디 펏. 이것도 놓칩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휘는 라이가 좀 많이 있어서 왼쪽으로 마크 집어넣고 네. 아까도 잘 넣었잖아. 끝만 보고 자신 있게 치자. 네. 서유섭, 황윤 선수는 버디를 넣고 이 홀을 이기게 되면 매치를 끝낼 수 있고요. 8호 마무리하면 한 홀 더 네. 가야 하죠. 오른쪽 끝만 보고 자신 있게 치자라고 서유섭 선수가 얘기했어요. 진짜.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를 안 주니까 네, 달라고 네,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미안해. 간결한 눈빛으로 네, 계속 바라봤습니다. 네. 황윤 선수가 먼저 8호 마무리했고 서유섭 선수의 버디 팟. 넣으면 끝낼 수 있는데요. 이거 떨어지지 않네요. 자 이렇게 15번을 8호 마무리하면서 이 경기 16번 홀로 가겠습니다.
세홀 차, 그리고 남은 홀은 세홀 도미 상황인데요. 서효섭, 황윤 선수는 이 홀 비기기만 해도 매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됐다. 날씨야. 나도 알아. 이형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 홀 이기고 다음 홀로 또 끌고 가야 하는데요. 5번 아이언을 선택했고요. 아, 네. 짧았습니다. 그래도 경사 따라 조금 더 네. 멀어지죠. 주니어 선수들이 좀 해줘야겠는데요. 네. 강민성. 아, 잘 맞았는데. 당연히. 고. 네, 샷은 좀 뒤쪽까지 갑니다. 네,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황윤? 오, 좋아. 컨트롤 샷입니다. 넣어라. 네, 하는데요. 아. 오. 네. 네. 아무래도 유틸리티를 치다 보니까 이제 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크나? 가네. 아, 조금 크다. 좀 크나. 아, 티 부러졌어. 아, 이 버디가 좀 들어가 줘야죠. 네, 그래야. 쉽지는 않은데요. 잘했어. 나이스. 그래도 오늘 강민성 선수는 계속 좀 지나가는 자신감 네. 있는 퍼팅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봐도 될 것 같아. 내리막만 생각하고 지금 내리막. 야, 똑바로. 이형준 선수의 버디 시도. 여기에서도. 아니다. 네. 좀 약하게 플레이됩니다. 네. 이 버디도 놓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나이가 왼쪽이라고요? 황윤 서유섭 선수는 파만 기록해도 아. 이길 수 있는 편안한 상황이 생각해. 됐습니다. 버디 시도. 네. 와. 오케이. 네. 아 이렇게 컨시드 받고 바로 마무리하면서. 서효섭 황윤 선수가 수고했습니다. 이 매치 승리를 거둡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했다. 서효섭 황윤 선수가 이렇게 4강에 진출합니다. 자, 8강 첫 번째 경기 이형준 선수의 멋진 이글로 1번 홀 이형준 강민성 선수가 기선 제압을 좀 했었는데 후반홀 서효섭 황윤 선수가 뒷심을 제대로 보여줬네요. 네. 자, 이렇게 가장 먼저 4강에 오르게 된 팀 서효섭 황윤 선수입니다. 황윤 선수가 굉장히 침착한 플레이로도 보여줬는데요. 이제 어떤 팀과 만나게 될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